안녕하세요. 무궁화꽃 형태를 만들어서 심볼로 먼저 등록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제작할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15에 25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은 타원 형태를 그립니다. 그 다음 꽃잎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하단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동을 해서 배치하시고요. 상단의 고정점도 지금처럼 이동하여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쪽을 볼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핸들의 끝 방향점을 Alt를 누른 상태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줍니다. 꽃잎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꽃잎을요. 회전하여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고정점에 Rotate 툴로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총 5장의 꽃잎이 필요하기 때문에 72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꽃의 형태가 됐으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처럼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조해서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꽃을 모양은요,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중앙에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경미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둥근 사각형의 일부 점을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이쪽을 축소해 줍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회전하고요. 그처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잎사귀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눈과 같은 형태로 먼저 그릴 겁니다. 상하 대칭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펜툴로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아래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선택된 점들의 평균 위치도 찾아주시면 작업이 수월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리플렉트 툴로 하단 고정점을 Alt를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호리젠탈을 지정해서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두 개의 패스가 완전히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튀어나온 부분들도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정 중에 생기는 것들은요, 에버리지로 두 개의 점들의, 선택된 점들의 점들을 한 점에서 정렬을 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명 컬러와 스트로크 색상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사케티를 적용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형태 뒤로 보내기를 하시고요. 회전해서 배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명과 선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가부좌표에 셀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더블 클릭했을 때 선의 부분과 면의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하단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배치해 주시고요. 이제 작은 꽃잎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이펙트를 사용할 때 그림처럼 적용이 되려면요. 고정점이 균일하게 추가되어야 됩니다.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기존 고정점 사이에 2분의 1 지점에 고정점이 균일하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꽃잎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에 Distort and Transform을 클릭합니다. Occur and Float를 클릭한 후에 15%를 지정해서 꽃잎 형태로 맥업을 해주시고요. Expand Appearance로 실제 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중간에 센터에 숫자 포인터를 맞추시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중앙에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진 정원에 스트로크에 스트로크만 있는 상태로 지정을 해주시고 두께는 EPT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타원을 작게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위에 그리시고 0 컬러로 전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렬을 맞춰줍니다. 자, 그려진 타원 형태를 45도 단위로 회전하여 복사해 배치하겠습니다. Rotate Tool을 지정하시고요. 센터에 클릭합니다. 45도 단위는요. 드래그할 때 Alt와 Shift를 눌러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화 상자에 띄워서 45도 입력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Ctrl D를 눌러서 나머지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무궁화 꽃의 형태를 심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선택하고요. 심볼 패널의 하단 이 심볼을 클릭해서 타입은 클릭하시고요. 라고 입력을 한 후에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쉬로 배경을 만듭니다. 지정된 면 색상은 설정하고요. 자,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클릭해서 렉탱글 툴로 10297에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메쉬 툴로 클릭해서 메쉬 포인트를 만들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사형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가이드를 표시를 하고요. 핸들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 90도의 앵글을 가지고
왼쪽 색상, 오른쪽 색상 각각 지정을 해주십니다. 네. 자, 회전하여 배치를 하게 된대요. 30도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이에요. 이쪽 앵커 포인트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30도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주시고요. Ctrl D를 눌러서 나머지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에서 배치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셔도 되고요. Ctrl A를 누른 후에 메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Shift를 눌러서 선택적 해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Ctrl G로 그룹을 설정합니다.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15도 회전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워 모형을 만들 텐데요. 타워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제시된 크기로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렉탱글 툴로 12에 90을 입력해서 긴 직사각형을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30에 23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둥근 사각형을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을요, 여러 개 겹쳐서 그림처럼 만들어 나갑니다. 나중에 유나이트를 사용해서 전부 합쳐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모서리 등을 사각형 그리시고 복사하여 배치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동일한 크기로 그려줄 때는요, 그린 후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Selection Tool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반복하여 복사할 때 Ctrl D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형태는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Rectangle Tool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눈처럼 차곡차곡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유나이트를 하기 전에 모두 선택한 후에 얼라인으로 중앙에 정렬을 맞춰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반영할 고정점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바꿔주시고요. 하단에 고정점도 두 개 선택해서 위로 이동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앙에 창 모양으로 둥근 사각형을 배치해서 뚫어줄 겁니다. 둥근 사각형을요,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Ctrl D를 눌러서 나머지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다섯 개를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끝에 오브젝트만 배치를 해 놓고요. 온라인에서 디스트리뷰트를 이용해서 고루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trl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유나이트로 합친 타워 형태와 함께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로 다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뚫어주시고요. 자, 제시된 컬러를 지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 이제 드랍 섀도우를 지정하신 후에요. 와이 블러를 모두 1을 적용해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월 위치에 배치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하단에 건물 실루엣을 만들 텐데요. 또한 오브젝트를 여러 개 겹쳐서 완성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될 텐데요.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옆면의 사각형은요, 240에 24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사각형을 여러 개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진 부분은요, 다 완료된 후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오브젝트를 그려서 겹쳐서 배치를 해줍니다. 중간에 편집이 좀 필요한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사각형으로 먼저 연결을 해서 배치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중간에 이 형태는요, 편집을 할 텐데요. Add Anchor Point Tool로 중앙에 클릭해서 위쪽으로 추가된 고정점을 이동해서 모양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고정점을 선택해서 아래로 이동하여 모양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Add Anchor Point 툴로 점을 추가해주고요. 하단의 고정점은 위치로 이동해줍니다. 그리고 Convert Anchor Point 툴로 곡선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들어갈 때 꼬여 나오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기와 지붕의 형태에 맞춰서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대칭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요, 리플렉트 툴 사용하셔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리플렉트 툴로 축을 지정하고 Alt Shift를 누르면서 복제하시고요. 합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참조해서 오른쪽에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Shift를 누르면서 조절점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비율에 맞게 크기를 키워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위쪽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을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용해서 정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좌우 대칭형의 패스를 그려줍니다.
허브 전환할 때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주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윤곽이 만들어졌으면요. 선택하고요. 합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창문의 모양은요. 사각형을 배치해서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거는요.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의 사각형을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해주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명칼라를 지정을 해주시면 건물의 실루엣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블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지금처럼 그려서 배치를 해주십시오. 각각의 속성을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굵기, 색상 지정해주시고요.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메이크로 블렌드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블렌드 옵션은요. 스텝을 10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되었고요. 자, 이 블렌드 라인을 따라서 비행기 형태가 나올 텐데요. 비행기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가 나와줘야 됩니다. 한번 제작을 해보죠.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직사각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실에 24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Add Anchor Point를 사용해서 점을 균일하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Direct Selection Tool로 상단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위로 이동해서 모양을 변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의 고정점들을 선택하고요. Scale Tool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주면서 그림처럼 축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을 그려서 날개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넓은 직사각형을 그려서 중앙에 배치를 해줍니다. 이 오브젝트도요. Add Anchor Point Tool을 Add Anchor Point를 클릭해서 고정점들을 추가해 줍니다. 상단 중간에 있는 점을 선택해서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올리셔도 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게 모양으로 변형을 하겠습니다. 하단 중앙의 고정점도 선택해서 지금과 같이 이동하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셀렉션 툴로요. 변형된 날개 형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넌 유니폼에 체크한 후에 허리젠탈은 40, 버티칼은 6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꼬리의 위치로 오브젝트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 모양을 모두 선택한 후에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를 적용하겠습니다.
2.5를 입력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Exte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꼬리 날개 뒷부분을 중간에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고요.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쪽 날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하신 다음에 다 같이 선택해서 유나이트로 합치기를 해줍니다. 아, 몸통 부분만 선택을 하죠. 날개를 제외한 몸통 부분만 유나이트로 합쳐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하고요. 중앙에 오브젝트는 합치고요. 좌우 날개는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해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된 명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레이아웃에 맞게 화면에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화면 참조해서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된 오브젝트의 지금 방향에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궁화 심볼을 화면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필요한 개수만큼 저장된 심볼에서 무궁화 심볼을 지정을 하시고요. 화면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심볼 사이저 툴로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일부 꽃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네. 그리고 스피너 툴을 사용해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볼 스테이너 툴로는요, 색조를 바꿀 수 있는데 연 색상을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와치 패널에서 제시된 디자인과 유사한 색깔을 선택하신 후에 클릭해서 색조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제 추가 브러쉬를 불러보겠습니다. 제시된 브러쉬는요, 초크 스크리블입니다. 부는 방법은요, 다 알고 계시죠? 브러쉬 패널 하단을 클릭해서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티스틱에 아티스트 건더바 초크 차콜 펜슬을 클릭하고요. 해당되는 브러쉬를 스크롤을 이용해서 찾으시고요. 클릭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페인트 브러쉬 도구로요. 브러쉬의 양끝 모양을 보시면서 시작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색상은 검정색,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을 합니다.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신 후에 K의 형태를 브러쉬로 그려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제시된 조건대로 fail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k와 어울리도록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상단에 타원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만들고요. 서울 투어라고 하는 글자와 함께 왜곡을 시키겠습니다. 크기가 동일한 타원을 연속적으로 복사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죠. 타원을 그리고요. Alt를 누르면서 Shift와 함께 눌러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필요한 개수만큼 Ctrl D를 눌러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선택한 후에 Unite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오브젝트 위에 제시된 문자 속성으로 글자를 입력하여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ance에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프리뷰에 체크하신 후에 제시된 디자인과 같은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죠. 네, 아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30%를 밴드에 적용을 해줍니다. 상단에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벤트 티켓이라는 문자를 입력해서 하단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 문자 또한 왜곡을 하겠습니다. 인벤트 디지털 때 make with warp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기 프리뷰 체크하시고요. PC를 지정한 다음에 30%를 밴드 값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통해서 디자인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이드 가리기 하시고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렉탱글 툴로 클릭해서 10297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모두 선택하시고요.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하면 완료되겠습니다.